들어가자! 소리 잠깐 끌 겁니다. 소리 잠깐 켜요. 자, 조절 좀 해. 이따 시작 하나 할게요. 야, 뭔가 멋있다잉? 근들근들 얼마나 제대로 준비했구만. 인트로부터. 아, 이거 시작하면 키워줄게. 시작하면. 또 깨알같이 또 오늘 정성아 씨가 나오나? 나오네? 자, 사운드 다 올릴게요. 아, 좀 내려놓겠습니다. 곡이네. 나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 난 약간 이 노래 들 때마다 눈물 나. 그때 생각나가지고. 노래 자체도 너무 좋고. 기타 칠 때만 멋있는 남자 정성아. 로스트아크의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로스트아크 2024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로아온 썸머에 오신 모험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로아온 MC 정소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채팅창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들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항상 로아온 썸머가 여름이 좀 연그러가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께 찾아갔었는데요. 올해 로아온 썸머는 조금 일찍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아온 썸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기대에 차고 놀라셨는지, 예,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입니다. 과연 오늘 얼마나 풍성한 업데이트가 펼쳐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 시작은 피아니스트 유나이님과 기타리스트 정성아님의 특별한 공연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참여하지 못하셨던 수많은 모험가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 두 분이 아시고요. 광주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이 로아온 썸머를 위해서 또 다시 연습을 하시고 특별히 준비를 하셔서 앞에 공연을 펼쳐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두 분께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2024 로아온 썸머는 언제나처럼 유튜브를 통한 공식 중계뿐 아니라 청각장애 모험가분들을 위한 유튜브 국문 자막 방송과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들 즐겨주고 계시잖아요. 모험가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영문 자막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Hello to the adventurers around the world. Welcome to the event. Wow.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wow.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 이번 2024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을 모셔야겠죠? 우리의 디렉터, 전재학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새로 고침 한 번만 할게요. 벌써 지금 뭐 짝짝짝 손뼉치시고 환호하고 계십니다. 지난 저희가 4월 5일 이후로 한 2개월 만에 만나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로스트아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재학! 네, 지금 대재학 막 이러면서 많이들 반겨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디렉터님 저 이거 정말 너무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로아온 썸머가 항상 6월에 뭐 한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시기가 확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모험가분들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최대한 빠르게 또 설명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우리 모험가들의 마음을 다 읽으신 거군요. 조금? 조금? 예, 그래서 좀 평소보다도 조금 일찍 당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시기가 당겨진 만큼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뭔가 큰 거 오나? 이거 우리 진짜 기대해도 되나? 이렇게 많이들 지금 설레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행사 이름이 여러분 이제 로아온 썸머예요. 네. 로아온 썸머라고 한 게 쇼케이스가 아니라. 그러게요. 네, 로아온으로 한 게. 저희가 이제 로아온 썸머 같은 경우에는 뭐 미니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여름 시즌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름 시즌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만을 담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 이제 로아온 썸머로 이렇게 또 네이밍한 부분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쇼케이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할 내용이 그래도 1시간은 넘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보면 그 안에서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충분히 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2024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시작해 볼 건데요. 디렉터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많은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 알기론 기준 1시간이면은 이거 한 오늘 2~3시간 가겠는데? 네. 자, 제 앞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 채팅창도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이 로아온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모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들이 로아온을 통해서 발표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여름에 우리는 무엇을 즐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디렉터님 그러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달려볼까요, 저희? 네, 오늘 행사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 장착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장착하셨던 그 아이템이네요. 네, 쇼케이스 때도 장착했던 아이템 장착하고 왔는데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여름 시즌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바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는군요. 네. 나오네. 네, 첫 번째 업데이트된 소식은요. 저희 이제 신규 대륙 쿠르잔 북부입니다. 네. 네, 쿠르잔 대륙에 이제 아크라시아 연합군이 모두 이제 집결을 마쳤고요. 이제 카제로스의 부활이 임박한 가운데 카제로스 군단도 점점 힘이 세지고 있거든요. 이제 바르칸이라든가 뭐 혼돈의 가디언들도 합세하기도 했고, 드디어 이제 쿠르잔 북부에서 아크라시아 연합과 카제로스 연합 간의 대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베른 남부 많이 기억하실 텐데, 베른 남부보다 판이 커진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스토리와 연출을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일단 저희 뒤에 보여지는 그림만으로도, 화면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스케일,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뭐야, 이건 뭐야, 예, 지금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쿠르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토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니아 마을, 뭐 파푸니카의 니아 마을부터 시작해서 볼다이크의 현자들까지 정말 많은 어떤 아크라시아 연합들이 또 모인 상태고요. 정말 큰 전쟁이 벌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쿠르잔 북부에서는 또 심연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들도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오네요. 와,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존재가 또 있군요. 네, 새로운 적들이 또 모습을 드러내는데, 쿠르잔 북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 오히려 아주 불리하다가 정확하겠구나.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고 해도 카제로스가 부활해버리면 실패로군요.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모두 느껴지는가? 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밀려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악이가 돌격이다! 연합군이여! 아크라시아를 위하여! 심연의 군주 카제로스는 그 예언이 자신의 부활과 아크라시아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예언의 내용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언은 우리의 세계 아크라시아가 멸망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십시오, 모험가님. 카제로스의 부활을 막아선 안 됩니다. 오히려 카제로스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됐다. 네, 와, 쿠르잔 북부 지금 영상을 저희가 잠깐 보고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쿠르잔 남부에서 다음 내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워낙 증폭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막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뭐 이런 느낌들이 영상에서 막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쿠르잔 북부가 로스트아크 1부에 클라이막스를 담당하는 아마 그런 스토리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쿠르잔 북부를 시작으로 스토리도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스토리 특히나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쿠르잔 북부가 남부에 이어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근데 하이라이트, 막 클라이막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쿠르잔 북부. 이렇게 되면 사실 쿠르잔 북부가 로스트아크의 일부의 거의 뭐 정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요 스토리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그래픽 개선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 개선을 좀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PC 외형도 꾸준히 하게 이제 외형 개선을, 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에키드나 후일담 진행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아브레슈드도 저희가 외형을 좀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맞아요. 아, 네, 보셨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쿠르잔 북부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뭔가 여러분들께서 쿠르잔 북부 플레이하실 때 좀 더 스토리에 몰입해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엔 특별히 좀 더 많은 NPC들의 외형을 좀 개선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바운트르라든가 샨디라든가 뭐 웨이, 뭐 바스티안, 사샤 등 저희가 총 15종에 대한 NPC 외형을 좀 개선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진행이 됐는지 전후 비교 영상 샘플로 좀 몇 개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죠. 네, 먼저 이난나고요. 어떻게 바뀌나요? 오.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퀄이었던 그런 부분들의 좀 퀄리티를 좀 올리는 형태로. 바운트로님 굉장히 멋을 지셨고. 아이고, 사샤. 예전에 깨버렸는데. 아. 그리고 바스티안까지요. 네, 바스티안 좀 샤프해졌죠. 네. 아 진짜 확실히 좋다 막 이렇게 늘 표현하고 계세요. 아, 네. 아마 저희가 이제 공 들여서 좀 컬업했으니까 아마 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는 건 아, 유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쿠르잔 북부의 스토리를 아,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NPC의 외형도 아, 지금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바뀐다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주셨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쿠르잔 북부 스토리를 이제 플레이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완료를 하시면 퀘스트를 카제로스 전장판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뭐야? 네, 카제로스 전장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주요 컨텐츠들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세계관에 몰입해서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쿠르잔 대륙 배경에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아크라시아 연합과 카제로스 군단 간의 어떤 대전쟁이 쿠르잔 대륙을 배경으로 이제 아무래도 펼쳐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대륙 배경으로 실제로 내가 이제 전쟁에 참여한 느낌으로 좀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컨텐츠 목록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들어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 거군요. 네, 아마도 이제 쿠르잔 북부를 플레이하시고 나면은 아마 기존에 이제 컨텐츠 목록 사용하시던 것들이 아마 카제로스 전장판 쪽으로 이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쿠르잔 전선이라는 신규 핵슬 컨텐츠가 나옵니다. 플레이 방식은 사실 카던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플레이 타임으로 따지면은 이제 카던보다 1.5배 정도 더 길기는 한데요. 대신에 공명의 균을 100을 소모합니다. 그럼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기존에 이제 카던 2회 도시던 거를 이제 가디언 토벌과 마찬가지로 이제 1회만 도시면 되는 형태로 좀 바뀌게 됩니다. 카던 1회 되는 거야? 그리고 카제로스 전장판에서도 이제 이번 여름에 신규 가디언도 저희가 2종 베리에이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어쨌든 1.5배가 걸린다고 하셨는데 한 번만 돌는 거면 그럼 더 빨라지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총 어떻게 보면 이제 주 단위로 예를 들면 그렇죠. 환산을 해보면은 네, 조금 더 빨라진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 휴게만 태운다 나는 라고 하면은 뭐 3일에 한 번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도 조금 단축을 시킬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연합군 공격도 이렇게도 써 있는 것도 있네요. 연합군 공격도라는 또 새로운 시스템도 같이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카제로스 이제 전장판에 배치된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지역에서 카제로스 군단하고 이제 대치 중에 있는 연합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합군에 내가 소속이 돼서 공적을 쌓아 올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컨텐츠를 플레이하실 때마다 해당 진영에 대한 어떤 공적치가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적치가 일정 단계에 도달하실 때마다 업적 보상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고 이후 그 컨텐츠를 플레이하실 때 이로운 버프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느낌으로만 이런 것들이 뭐 공적이 쌓인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버프 뭐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느낄 수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일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쿠르잔 카제로스 전장판에는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핵슬 컨텐츠나 가디언 토벌 외에도 뭐 보시면 이제 베이모스라든가 뭐 에키드나라든가 큐브라든가 뭐 주요 컨텐츠들을 다 배치해놨으니까요. 요거를 이용하셔서 내가 좀 더 이제 대전쟁에 참여한 느낌으로 네, 플레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 시대극이나 아니면은 뭐 역사적인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장수가 이렇게 말 막 이렇게 놓고 막, 네, 이런 막 전략판 같은. 네,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디렉터님. 네, 약간 그런 느낌 조금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신규 컨텐츠 카제로스 전장판. 이거 뭐 쿠르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카던 대신 돌 수 있다고도 예 말씀을 해주셨고 기존 컨텐츠의 목록을 대신 요걸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주셨네요. 네, 다음 업데이트 소식은 와 뭐야? 네, 2번째 카제로스 레이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오, 강습도 뭐야 이거? 네, 저희가 이제 에키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카제로스의 서막을 여는 시작하는 그런 레이드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1막부터는 이제 카제로스 어떤 연합과 대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1막부터는 카제로스 레이드가 이제 본막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막 같은 경우에는 배경 설정이 카제로스 군단이 이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막아내는 약간 방어전 컨셉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경을 하고 있고 총 2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1관문에서는 이제 악마 군단과 다시 부활한 일리아칸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고요. 예. 1관문에서는 유령 발탄도 잠깐 나옵니다. 아, 네. 발탄이랑 일리아칸은 저희가 이미 꽤 부셨는데 또 나옵니까? 네, 한 번 더. 네. 네. 그리고 2관문에서는 이제 심연의 지배자 에기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심연의 존재. 근데 앞서서도 잠깐 심연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쿠르잔 북부에서 네. 그죠. 네, 그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예. 아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연의 존재 여기에는 이제 심연의 지배자 에기르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저희는 전혀 모르는 존재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카제로스 1막 어떤 식으로 전투가 구성되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쟤 서 있는 애 뭐야? 졸라 크네. 하드는 미물들이 열팍한 계력을 공략구나. 보아라, 절대로 네 놈들은 시비를 거스를 수 없다. 와, 어마어마한데? 와, 뭐야? 아크라시아에 펼쳐진 나의 몽환 속으로. 네. 미쳤는데. 와, 지금 카제로스 레이드 1막 네, 예, 영상이 딱 나갔는데요. 디렉터님, 그 채팅창 지금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갑자기 막 빨리 올라가는 것도 느껴지셨죠? 아, 네, 많이들 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서 사실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확 봤던 건 와, 드드 예, 이런 거 중심으로 망치고 올라가지 않았나 예, 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리아칸이랑 발탄 쓱 지나가는 거 그것도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에기르가 1관문부터 사실 등장을 해요. 네. 거인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존재인데 이 막은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몸속에 들어가서 예. 네, 에기르의 본체랑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뭐 약간 그 목구멍 여기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는 네. 아. 와, 아, 심연의 존재 에기르는 엄청난 거인이라서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펼치는 이런 배경이다. 와, 이거 너무나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한 단계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더 뭔가가 나올까요? 제가 지금 아,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데 근데 너무, 아직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워낙 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도 좋은 엔드 컨텐츠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카제로스 레이드 1막 가장 중요한 질문 드려야 돼요. 이거 저희 도대체 언제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7월 말에 출시됩니다. 와우, 7월 말. 그래도? 네. 야 이러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 여름 한참 더울 때, 네, 딱 7월 말. 아 기대됩니다. 아,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카제로스 레이드 1막 저희가 맛을 봤는데, 아 지금 아 제가 언제입니까라고 했더니. 이제 네, 채팅창에서는 네, 세 글자 막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아, 네. 아, 네. 그렇지만 7월 말에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앞에 영상 보시면은 네. 뒷부분에 이제 아브레슈드가 잠깐 등장을 해요. 어, 그렇죠. 네, 다음 업데이트는 야 무슨 뭐야 바로 나와? 네, 저희가 이번 여름 시즌에 카제로스 레이드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아브레슈드가 이렇게 딱 나왔던 게 그냥 나왔던 게 아니군요. 아브레슈드가 쿠르잔 전장 배경을 전부 다 이제 혹한의 지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어떤 그런 장소에서 아브레슈드랑 다시 한번 이제 결전을 벌이시게 되는데요. 앞에 이제 1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전을 좀 컨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막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침투전이라고 할까요? 좀 더 공격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투가 좀 펼쳐지게 되고요. 2막도 이제 2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1막에서는 역시 이제 새로운 존재인 심연의 지배자 나로크를 상대하시게 되고요. 2관문에서는 이제 머리를 풀어헤친 더 강력해진 아브레슈드를 마주하시게 됩니다. 심연의 존재 나로크 이 존재도 저희가 무섭다. 또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건데 플러스 아니 근데 아브레슈드는 사실 저희가 깰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강력해진다. 야 이것도 또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 카제로스 레이드 2막 그랬더니 또 채팅창에서는 제가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얘기가 지금 역시 대재학 막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 1막은 저희가 7월 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2막은 그럼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9월에 만나실 수 있어요. 헐. 와. 두 달 텀이야? 9월, 7월 말, 8월, 9월 거의 한 두 달도 안 되는 시점에 네, 만나보게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역시 확실히 정말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즐길 거리들, 새로운 레이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반가워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반응이 예, 뜨겁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엔드 컨텐츠 또 출시 주기 좀 단축하고 다양하게 좀 업데이트 잘 하겠다고 또 말씀드려서요. 이번에도 네. 또 엔드 컨텐츠 뭐 크게 좀 카제로스 레이드 2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다음 업데이트 소식 좀 말씀드리면은 솔플이네요. 네, 엔드 컨텐츠 싱글 모드입니다. 이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싱글 컨텐츠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여름 시즌에 발탄부터 상하탑까지 무려 7개의 던전을 싱글 모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로아온 썸머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그동안 솔로인 컨텐츠라고 얘기했던 바로 이 싱글 모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스 몬스터가 이제 사용하는 스킬이라든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파티 플레이 하실 때랑 동일한 스킬들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기믹은 저희가 이제 1인용으로 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드 공략하는 그런 재미도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리고 파티 플레이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그런 학습 과정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보상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라방 때 디렉터님께서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요. 네.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멀 난이도랑 똑같은 개수로 이제 주요 재료들은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비 제작 재료라든가 뭐 엘릭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멀 난이도랑 동일한 개수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골드도 드립니다. 네? 골드가 있구나. 저희가 이제 있겠지. 싱글 모드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솔로잉만으로도 일정 수준까지 좀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게 저희의 좀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 보상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네. 그 양은 사실 이제 노멀이나 하드보다는 좀 많이 좀 작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귀속 재료들도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 성장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아니 사실 솔로인 콘텐츠 이 싱글 모드죠. 이제는 싱글 모드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반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레이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싱글 모드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반갑다 또는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야 여기에 골드 보상까지는 사실 많이들 생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7개나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대작업이거든요. 저희가 뭐 헬모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만큼 싱글 모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싱글 모드 하면은 서포트 어떻게 하냐. 디렉터님 지금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 그 얘기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서포트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도 또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네, 싱글 모드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서포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클래스는 보스 몬스터가 이제 나만 바라보잖아요. 이제 1대1이다 보니까 어그로가 이제 나한테만 봐서 뭐 어떤 클래스는 딜각을 잡기가 좀 어렵고 어떤 클래스는 또 유틸성이 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공략이 좀 어렵다거나 약간 클래스 특징에 따라서 되게 다른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싱글 모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또 전투 튜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선의 속도나 비율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뭐 스킬 사용 빈도나 여러 가지로 이제 전투 튜닝을 해봤지만 이제 클래스 간의 어떤 그런 편차를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싱글 모드만을 위한 이런 걸 보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도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과연 어떤 걸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싱글 모드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UI가 팝업이 돼서 여기서 이제 각 클래스별로 자신에게 맞는 버프 효과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뒤에 이제 예시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서포터다 그러면은 낙인 효과가 대폭 증가하는 어떤 그런 버프 효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백어택 클래스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데? 모든 공격이 항상 백어택 적중한 걸로 판단하는 어떤 이런 버프 효과를 선택하신다거나 해서 각 클래스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셔서 싱글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저는 제가 계속 디렉터님 말씀도 들으면서 지금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보고 있는데 와 다들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 네. 예, 예. 근데 이런 반응일 거라고 솔직히 저는 예상을 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서포터들은 그러면 싱글 모드에서 어떻게 하나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네, 이렇게 버프 효과를 각각 선택해서 깰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골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이게 그냥 막 다른 것도 하면서 막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골드 그 저희 주삼에 있잖아요. 네, 그 골드 그 횟수를 좀 차감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니까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이제 저희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재료도 노멀하고 동일한 개수 지급해드리는 만큼 노멀 하드 난이도랑 입장 기회도 또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발탄 노멀을 갔다 그럼 싱글 모드 발탄을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엔드 컨텐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 네. 그렇죠. 이것까지 다 바라면 사실 그거는 좀 욕심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버프 효과들을 활용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런 버프 효과들을 활용하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막 편하게 깨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그 레이드라는 게 사실 좀 어느 정도 또 난이도가 있는 게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싱글 모드가 저희는 또 학습 과정이 좀 되기를 바라는데 뭐 너도 나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쉽게 깨는 그런 난이도만으로 출시를 하면은 뭐 재미적인 부분도 그렇고 학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좀 제작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싱글 모드, 예, 앞으로는 저희 이제 싱글 모드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발탄부터 무려 상아탑까지 골드도 획득할 수 있는데 입장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레이드가 두려워서 못했어요. 이제는 이제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레이드에 도전하시길 시스템이네.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네, 괜찮네요. 다음 소식은 아 왔다. 네, 드디어 이번 여름에 네, 초각성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네, 초각성 업데이트가 되면요, 초각성 퀘스트가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조건을 만족한 캐릭터로 초각성 퀘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초각성기, 초각성 스킬 그리고 아크 패시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초각성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을 만족한 캐릭터로만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와, 그렇다 멋있다. 보니까 뭐 부캐까지 이거 퀘스트 다 해야 되나? 그러게요. 약간 이런 걱정도 있으실 텐데. 원정대의 캐릭터가 하나만 이제 퀘스트 완료하시면은 이후로는 단축 퀘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것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각성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쇼케이스 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초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각성기가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발동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2종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초각성 스킬이라 부르는 신규 스킬 클래스에 따라서 2종에서 3종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크 패시브, 진화, 깨달음, 도약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각성기나 초각성 스킬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초각성을 딱 하시면은 네. UI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 그걸 이제 샘플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보시면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 이 앞까지는 봤습니다만 이거는 또 저희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옆에 따로 있구나. 초각성 하시면 초각성 스킬 슬롯이 새로 하나 생성이 되고요. 네. 초각성 게이지를 가득 채우게 되시면은 이제 저 때는 각성기 쓰시면 초각성기로 나갑니다. 아 예, 정말 안 쓸 수 없게 애가 번쩍 불타면서 네, 막 나 좀 빨리 써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네요. 네. 아. 넌 이제 초각성기 상태야. 네, 네. 알려준 확실하게.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뭔가 스킬 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저 신규 스킬 슬롯에는 초각성 스킬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기존에 있는 스킬 창에 초각성 스킬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군요. 그 일반 스킬이 이제 추가된다고 또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또 가져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초각성 스킬을 일반 스킬로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기존에 이제 8개 스킬 쓰시던 데서 뭐 더 하나를 뭐 다른 딜 스킬로 더 센 걸로 바꾸거나 말거나 요 정도 변화밖에 없을 거라고 그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8개의 스킬이 돌아가는 딜 사이클의 변화도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규 스킬을 하나 슬롯을 추가를 했고 거기에는 오직 초각성 스킬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스킬칸 8개에 플러스 하나 를 더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스킬 8개에 하나 더 더해서 초각성 스킬 슬롯까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어쨌든 사실 지난번에 초각성에 대해서 지난 윈터 쇼케이스 때 저희한테 맛을 조금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 초각성 로아온 썸머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기대하셨던 게 솔로인 컨텐츠랑 초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감을 조금 더 만족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는 좀 맛만 좀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초각성기 샘플 영상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금 더 많이라는 건 조금 더 많은 클래스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전체 26개 클래스인데 예, 몇 개나 나올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신들의 정원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멋있다. 잘 만들었다. 아 뭐야 뭐야. 헐. 드디어 야 저 방금. 야, 이거 뭐야? 네. 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저의 본분을 잊고 영상 보다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왜요? 저도 어떡해요? 저도 모험가인데 어떡해요? 와. 아니 정말 일단 디렉터님 너무 감사합니다. 26개의 클래스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초각성기 2개씩 제공해드리거든요. 그쵸. 이번에는 하나씩만 보여드린 겁니다. 우와. 나머지 하나도 이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하나는 또 킵해놓으셨구나. 아 정말 지금 제가 그 여러분 아니 이거는 정말 저희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지금 현재 이 초각성 각자의 클래스 이거 나왔는데 이거 보신 소감들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야, 채팅으로 좀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좀 올려봐 주세요. 저희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소서리스. 하지만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디렉터님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다들 분위기 좀 올려봐 주세요. 네, 와 좋아요. 네, 좋아요. 멋져요. 와, 대재학. 사실 대재학이 제일 많고요. 네. 와, 쩐다. 뭐 이런 표현도 해주고 계시고. 야, 다들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것들이 솔직히 지금 채팅창의 반응 속도만으로도 예,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예, 초각성. 지금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멋진 초각성기. 이거 도대체 언제 저희가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아니고요. 깜짝이야. 네, 채팅 보니까 뭐 제발 다음 주 막 이런 것도 보이는데. 예, 네. 예.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초각성기 초각성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 저희 개발자분들도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분량이 네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그리고 뭐 저희가 또 모든 클래스를 또 한 날 1시에 다 업데이트 하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출시되지 얼마 안 된 클래스도 뭐 초각성계, 초각성 스킬, 아크패시프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수정사항 하나 나오면은 또 대규모 수정이 되고 해서 이번 여름 시즌에 사실 업데이트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윈터 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힘을 짜내서 여름 안에는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8월에는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왜냐면 9월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역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8월 중으로는 저희가 초각성을 만나볼 수 있다. 네, 네. 예. 사실 우리가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이 초각성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세 글자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난 대작업이고 지금 그래도 충분히 8월 말까지 8월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요 지금 영상만으로도 저희가 예,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저희 초각성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업데이트 소식은요. 네, 저희가 이제 신규 섬도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네, 바로 꿀벌 섬입니다. 그래서 꿀벌 섬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여왕의 기사가 되기 위한 시험으로 꿀벌로 변신을 하셔서 레이싱을 펼치시게 되고요. 그리고 뭐 누구나 이제 쉽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놀이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디고 섬처럼 저희가 또 신규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캐릭터 새로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보상 또 배치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변신돼서 했던 거 이렇게 모코코로 변신해서 네, 뭐 이렇게 뭐 횡스크롤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저희가 꿀벌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네. 네. 버즐링 아일랜드. 뭐야? 네, 다음은 신규 네일인데요. 저희가 신규 수집형 포인트로 크림슨 네일의 해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해적 크림슨 네일의 어떤 흩어진 해도를 모으는 그런 여정을 또 떠나시게 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네, 지도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풀리겠는데요? 네. 기존의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또 해도이다 보니까 뭔가 항해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쿠르잔 아까 카제로스 전장판 같은 것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쿠르잔 전선이나 뭐 새로운 가디언 토벌이나 엔드 컨텐츠나 이렇게 추가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또 획득할 수 있는 수집형 포인트를 또 하나 추가하면 좋겠다 싶어서 뭐 필드 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데 골고루 또 배치를 해봤고요. 그 이름이 또 아무래도 해도다 보니까 항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조금 로스트아크를 많이 즐기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하다못해 모코코까지 싹싹 다 긁어서 이제는 수집할 게 더 이상 없어요 하시는 아쉬운 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새로운 수집거리가 생긴다 이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매실 진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매실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수직만 너무 또 이렇게 네, 너무 수직만 이렇게 하지 않고 수평이나 아니면 내실 쪽도 저희가 신경 써서 꾸준히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또 이거 너무 한쪽으로만 이미지가 기울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은근히 좀 고민하셨군요. 형평성을 좀 맞춰서. 알겠습니다. 자, 크림스네일의 해도 알아봤고요. 오르골 네, 나오네요. 기억의 오르골 3. 네. 기억의 오르골 다음 이야기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에는 또 유명 작곡가분께서 또 OST 제작에 참여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보이시는 분이 이제 레비안이라고 이제 토끼처럼 생긴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가 이제 기억의 구슬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수하는 그런 친구인데 저 친구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그러네요. 우리가 기억의 구슬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레비안의 과업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의 구슬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도 이번에는 조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와, 이게 특히 기억의 오르골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르골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 아,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정말 그럴 정도로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 기억의 오르골의 독특한 그 스토리에 몰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의 오르골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퀘스트 시작 조건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환영나비 섬을 스케줄 섬인데 여러 번 좀 찾아가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시작 조건이 까다로운 게 많아서 저희가 또 일부 퀘스트들은 시작 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예를 들면 환영나비 섬도 이제 한 번만 방문하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같이 나와 있는데 유명 작곡가 OST 참여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담겨져 있네요. 저거는 이제 실제 오르골 업데이트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작곡가 분이라는 거는 미리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JYP. 이렇게 또 저희의 기대감을 확 높여주시는군요. 자, 오르골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OST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과연 이번 오르골 기억의 오르골 3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것도 많이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오르골은 이제 여름 시즌 조금 넘어서 10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나오네요. 악보. 네, 악보 시스템입니다. 이제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서 이제 악보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러 사람과 같이 모여서 합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악보 시스템도 여름 시즌 조금 넘겨서 10월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네. 사실 악보 시스템도 기다리신 분들 많으셔요. 예, 보다 좀 낭만이 가득한 로스트아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저기에서 막 길거리에서 뭐 합주도 뭐 들을 수 있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악보 시스템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들 즐겨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악보 시스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뭐 싱글 모드라든지 초각성, 뭐 여기에 카제로스 레이드 1막, 2막까지 와, 지금 앞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 그래서 우리 무언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여름에 업데이트되는 주요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초각성이나 싱글모드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업데이트도 있기는 하지만 좀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다음 대륙, 뭐 다음 레이드, 다음 몬스터 좀 비슷한 느낌의 업데이트들이 좀 반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거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로스트아크가 저희가 이제 시즌 1 때는 주간 레이드가 엔드 컨텐츠이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지. 아, 일명 죄송합니다. 둠 시절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이요. 아, 네네, 그분의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즌 1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드 컨텐츠를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참고 플레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 2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비스 던전이라든가 뭐 군단장 레이드라든가 로스트아크식 엔드 컨텐츠들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큰 사랑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뭐 시즌 1 때랑 좀 반대로 이제 엔드 컨텐츠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런 형태로 또 탈바꿈 되기도 했고, 게임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로스트아크를 또 즐겨주고 계시는데요. 설마 시즌? 근데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업데이트한 지도 벌써 한 4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네요. 20년 8월부터니까요. 맞아요. 네, 20년 8월에 저희가 시즌2를 업데이트했었고, 네, 벌써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가 시즌2로 이제 큰 성공을 한 건 맞기는 한데, 컨텐츠나 시스템들도 조금 낡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성장이나 파밍 요소들도 소진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신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이제 큰 변화점을 또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카제로스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크라시아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 로스트아크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뭔데? 와, 야 잠깐만, 야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로스트아크의 시즌 3가 열립니다. 심연의 끝을 마주한 자. 네, 올 여름에 로스트아크 시즌 3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단 하드리스도 없고요. 네. 일단 하드리스도 없고 시즌 2에서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신 요소 대부분 다 뭐 계승되거나 유지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즌 2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을 통해서 뭐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과 뭐 감동들을 많이 선사해 드렸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시즌 2는 역사의 뒤안길로 좀 흘려 보내도록 하고요. 천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 시즌 3. 심연의 끝을 마주한 자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즌 3 딱 변화된다라는 것들이 나오자마자 또 여러분의 반응이 엄청났고요. 그리고 하드 리셋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휴 안도를 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험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지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게, 솔직히 이번 로아온 썸머에서 시즌 3가 발표될 거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많이 놀라긴 했거든요. 네, 아마 다들 많이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좀 야심차게 좀 한번 좀 여러분들 놀래켜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로스트아크의 시즌 2가 20년 8월부터 그래서 한 4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시즌 3로 바뀝니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또 시즌 3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또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즌 3 변화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최대 레벨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투 레벨은 70레벨로, 원정대 레벨은 400레벨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변화, 전투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스킬 포인트를 저희가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정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꽤 오래 300에 머물러 있었어요. 맞아요. 또 저희 게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도 미리 달성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원대 레벨 좀 올려주세요 하시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원대 레벨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게 300에서 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야, 나 어제 기사. 네, 그리고 티어 4가 출시가 되는데요. 네, 티어 4 보시자마자 또 여러분들 또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이것도 이런 진짜 하드리셋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하드리셋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티어 3 기반의 시즌 2에서 이제 성장하신 것들, 뭐 장비 재련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뭐 보석도 그렇고 대부분 다 티어 3에서 티어 4로 계승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즌 3가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티어 4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티어 4가 출시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아마 티어 3랑 티어 4랑 공존하는 기간을 아마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티어 4가 출시가 된다는 건 이게 진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그래서 많은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께서는 한편으로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디렉터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와, 이 많은 걸 또 뭔가 손을 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그 티어 4에 어떻게 보면 이제 티어4 컨텐츠 시작점으로 케누아트 요새라는 던전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네. 케누아트 요새는 이제 카제로스 전장판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컨텐츠인데요. 아이템 레벨 1620 이상을 달성하시면 플레이하실 수가 있고, 케누아트 요새를 플레이하시면은 첫 번째 티어4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케누아트 요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파밍 던전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네, 첫 번째 장비를 얻기 위한 어떤 던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20 진입이가 보네요. 그러면 T4 장비를 위해서는 사실 여기는 꼭 돌아야 되는 거죠? 디렉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티어가 바뀌긴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 시즌에 티어4 유물 장비랑 고대 장비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케누아트 요새를 플레이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유물 장비 획득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했던 카제로스 레이드 1막 플레이하시면 거기서는 이제 고대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이제 일리아칸 장비죠. 이제 티어3 장비를 유물 장비나 고대 장비로 계승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템 레벨 이제 1620 여기서 이제 상급 재련은 뺀 거예요. 상급 재련을 빼고 이제 장비 재련 단계가 19단계 이상이 되면은 네, 티어4 장비로 계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계승을 하시면은 1620은 1640이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일리아칸 말씀 주신 것처럼 일리아칸 장비 계승해서 올 19강에서 1620까지 만들었어. 이제 그러면 일단은 케누아트 요새를 가서 예, 거기에서 장비를 얻고, 그리고 또 카제로스 레이드 돌면 거기에서 다시 또 얻고, 이렇게 해서 최종 1640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이런 순서인 거죠. 시작이 그러니까 티어4의 시작 레벨이 이제 1640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물 장비랑 고대 장비의 성능은 동일합니다. 두 개를 동일한데 차이점은 이제 유물 장비는 20강까지 재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대 장비는 25강까지 재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승 후에도 여러분들 이제 상급 재련하신 것들 그거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계승을 한 이후에는 상급 재련을 하실 때 이제 티어4 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티어4의 케누아트 요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비 얻는 요 코스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와, 장비 계승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초월이나 엘릭서가 이제 장비에 붙어 있어요. 네. 네, 장비에서 좀 떼어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도감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장비가 바뀌거나 계승을 하더라도 초월이나 이제 엘릭스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감화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재련 이펙트도 좀 도감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기 이펙트 제일 높은 단계가 이제 25강 황금색 이펙트잖아요. 네,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티어4 고대 장비 최고 재련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지금의 황금색보다 상위 단계 이펙트가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계승을 처음 딱 하신 순간에는 이제 재련 이펙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감성이 그거 좀 네,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맞아요. 저희가 이번 계승 타이밍에 맞춰서 무기 재련 이펙트 도감화도 같이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감화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25강이지만 예를 들어 나는 23강에 빨간색 이게 또 좋아.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유저분께서 이제 한 번이라도 달성하신 재련 단계는 언제든 이펙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요. 내가 무기는 이제 25강이지만 나는 뭐 예를 들면 23강 이펙트가 이뻐. 그러면은 예. 이제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야, 요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의상을 전체적으로 막 풀톤으로 맞췄어. 근데 막 요 그 효과가 웜톤이라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요게 좀 더 마음에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요거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무기 색깔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강화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네, 캐릭터 정보창을 확인하시는 게. 네. 요 도감화. 요것도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품질이 계승된다. 네, 저희가 이제 계승하면서 지금 현재 달성하신 장비 품질도 역시 계승을 해드립니다. 최대치가 네. 늘어나네. 대신에 이제 지금은 품질이 최대치가 100이잖아요. 근데 이제 티어4 장비에서는 품질 최대치가 120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의 추가 상승분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품질 티어4부터 이제 품질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천정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품질을 좀 일정 횟수 이상 실패를 하시면은 한 번은 뭐 확정적으로 좀 성공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야, 이거 장비 품질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20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체력이라든지 추가 피해 이런 것들이 더 상향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품질 최대치의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이 조금 더 확보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미 뭐 나는 다 품질 100을 찍어놨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어떠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나는 초품이야 파품이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나이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요거는 약간 뭐 사람마다 조금 반응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품질업 그 천장 시스템은 티어 4부터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티어 3는 기존에 또 여기에 또 투입하신 비용들 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티어 4부터만 적용되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참 품질작도 어렵다면 어려운데 어쨌든 티어 4에서는 천장이 존재를 한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에스더 무기 어떻게 되나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 3 딱 업데이트하는 시점에는 엘라부여 2를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에스더 9강, 10강 이렇게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에스더 장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 에스더 무기는 어쨌든 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강력한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에스더 9강, 10강 그래서 또 어떤 액션들이 취해질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오 이거 뭐야 이거? 네, 이제 아크 패시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3 변화의 핵심이자 전투 메타의 어떤 변화 혹은 이제 세팅 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친구가 바로 아크 패시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각인으로 대변되는 어떤 세팅 같은 것 좀 말씀드리면은 뭐 돌부터 깎잖아요. 이제 그쵸. 사실 이제 7실도 깎는 것도 쉽지는 않고 누군가는 그 이상을 또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돌부터 깎고 또 장신구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 사이트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인 세팅하는데 또 전설 각인서도 또 배워야 되고 그렇게 각인 세팅 맞췄는데 뭐 밸런스 패치가 됐는데 또 마냥 좋지만도 않고. 그렇죠. 다시 맞춰야 돼. 네. 그리고 뭐 엔드 컨텐츠가 새로 나오면서 뭔가 메타가 바뀌게 되면은 요걸 또 다시 돌부터 다시 이제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저희 게임에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세팅 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크 패시브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아크 패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맞죠? 네, 그 아크 패시브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기존의 세팅을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아크 패시브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 요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세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세트 장비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에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각인 활성화 단계라고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 조합에 따른 각인, 요것들이 이제 기존 장비 세팅이고요. 새로운 효과라는 게 이제 아크 패시브의 이제 진화. 깨달음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되는 시스템인 각인 프리셋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크 패시브를 켜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효과들이 적용이 되고요. 네. 아크 패시브를 끄시게 되면은 기존의 세팅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크 패시브를 활용하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것을 활용할지 요거를 좀 더 지켜보고 본인들이 테스트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마 이제 시즌3 업데이트 초반에는 아마 기존 세팅이 무조건 더 세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세팅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캐릭터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파밍되는 어떤 그런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서 아크 패시브로 이제 전환하는 타이밍을 각자 이제 좀 재시게 될 텐데요. 이게 사용자마다 아니면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도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아마 서로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크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을 또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크 패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탭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아크 패시브를 켜게 되면은 진화, 깨달음, 그다음 각인 프리셋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화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정클래스 공통 패시브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신구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세트 장비 효과까지 포함이 된 어떤 다양한 패시브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캐릭터가 성장해 나가시는 거에 따라서 이런 포인트나 어떤 이런 특성들을 더 찍어 나가시면서 더 높은 특성을 찍거나 더 많은 특성을 찍으시면서 캐릭터가 성장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뭐 치명 신속 뭐 이런 것들이 예, 있고요. 근데 기존의 장신구에는 뭐 치명 특화 신속 이런 게 있었고 세트 악몽 뭐 환각 뭐 사멸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특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신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치명이나 뭐 특화나 뭐 신속이나 이런 것들 똑같이 찍으실 수가 있고요. 세트 장비 효과는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다른 효과로 바뀝니다. 저희가 세트 장비를 대체하는 뭐 사멸 세트 이제 정리한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악몽 세트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운 패시브 효과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세트 기존에 사용하시던 세트 효과들도 아마 새로운 것들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세 페이지 중에 일단 전 클래스의 공통 패시브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아크 패시브 진화이고요. 네. 좋은데요? 설계가? 요거 이따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는 넘어가네요. 네, 다음은 이제 아크 패시브 깨달음인데요. 네,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 고유의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이제 직업 각인 효과를 좀 대체하는 어떤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티어부터 4티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티어와 2티어까지는 기존의 직업 각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두 가지 직업 각인하고 거의 비슷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3티어나 4티어로 이제 더 찍어 나가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직업 각인에 더해서 각 클래스마다 고유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추가된 효과들이 좀 새로운 효과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뭐 기존의 아이덴티티가 없던 클래스에 뭐 아이덴티티 스킬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마우스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변신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클래스는 뭐 이동기가 앞대시로 바뀐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을 해서 어떤 이제 단순히 그냥 효과만 세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플레이 경험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효과들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깨달은 포인트 얻으시면서 성장해 나가심에 따라서 어떤 플레이 경험이나 전투 메타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좀 발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러면서 많이들 지금 야 이게 유추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지금까지는 직업 각인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뭔가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단순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기존하고 좀 다른 어떤 플레이들이 생기실 텐데 그런 게 있어요. 뭐 아크 패시브 나와봐야 전투 메타 뭐 결국엔 또 제일 좋은 거 찾아낼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모든 포인트를 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기존 세팅이 더 세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2티어까지밖에 찍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심에 따라 이제 조금씩 더 찍어 나가실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는 방식이라서 그때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 확실히 좀 변화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각 모험가분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과연 최종 단계까지 찍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될까 이런 것들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깨달음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크 패시브 도약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쇼케이스 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각성기나 초각성 스킬의 성능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스킬 트라이포드처럼 어떤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초각성기나 초각성 스킬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진화, 깨달음, 도약 이 페이지가 저희가 윈터 쇼케이스 때 설명을 주셨을 때보다 지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잖아요. 네네. 예,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까 이런 것들 참 궁금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전투, 다양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가장 키포인트로 두고 염두에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투 메타의 어떤 변화나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 패시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전투 메타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직된 세팅 구조를 장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거의 뭐 시즌 3의 핵심이나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핵심 맞습니다. 네. 자, 아크 패시브 말씀드렸습니다. 야,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아크 패시브 효과 적용할 때 이제 새로운 각인 프리셋 말씀드렸는데요. 네. 슈모의 각인 익스프레스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인 5개 선택해서 전투 각인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전투 각인이 5개예요? 야, 사람이 뚫렸는데? 오, 그러면 기존을 생각하면 그래도 변화가 메카니아.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건 이제 아크 패시브를 온 했을 때 이제 네네. 적용되는 효과인데요. 야, 기존에 이제 제일 높은 게 이제 3, 5개 2 하나잖아요. 근데 직업 각인은 이제 깨달음으로 빠지게 돼요. 아크 패시브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전투 각인 이제 직업 각인 빼고 5개란 얘기는 최대 성능이 이제 3, 6개가 된다는 의미가 되긴 합니다. 아, 어?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각인서를 읽어야지 이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네네. 여기서는 각인서를 따로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각인서 여전히 읽으셔야 되고요. 예, 예. 각인서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각인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97돌은 나온다 이야기. 네. 어빌리티 스톤인데요. 네. 네, 어빌리티 스톤도 당연히 이제 계승 지원해 드리고요. 이게 이게 그리고 이제 어빌리티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군가는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97 예, 많은 노력들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빌리티 스톤만큼은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도 얘는 같이 유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크 패시브로 넘어갔을 때 약간 시스템이 좀 변경되는 거를 저희가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각인 기존에 이제 각인 활성화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각인 활성화 단계에 따라서 각인의 효과가 또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뒤에 이제 이미지 보시면은 이제 아직 이건 세공 단계이긴 한데 원안이 지금 8포인트까지 지금 찍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레벨 2예요. 노란색 글씨로 레벨 1, 맞아요, 2 맞아요. 그래서 7단계에서 1레벨, 6단계에서 1레벨, 그 다음에 7단계에서 2레벨, 그 다음 9단계에서 3레벨, 10단계에서 4레벨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레벨이 적용 중이라 원한 효과가 3.75% 증가된 그런 효과를 추가로 얻으시게 됩니다. 예.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어빌리티 스톤 효과 3.75%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그러면 요 표를 보니까 지금 밑에 레벨이 또 찍혀 있어서 더더군다나 뭔가 확실히 97이 더 좋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더 들기는 하는데요, 디렉터님.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가치 버전에 좀 중점을 주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8레벨이 이제 이빨이 빠져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97,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99, 약간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16도 97과 좀 비슷한 성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맞춰보려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전히 97이 제일 좋은 거군요. 99가 더 좋습니다. 네, 10까지도 있기는 하고요. 네. 근데 하지는 마세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디렉터님, 아니 존재는 합니까? 그런 돌들이 갑자기 디렉터님 돌 못 쓰시나요? 여쭤보고 싶어지는데. 그렇군요. 이게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밑에 단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왠지 돌을 더 깎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좋은 돌을 깎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그 돌을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빌리티 스톤 계승을 하실 때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이제 골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골드가 들어가는 게 카양겔에서 이제 어빌리스톤 업그레이드 하시잖아요. 그치. 그 업그레이드 단계에 따라서 골드가 좀 점감되도록 이렇게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빌리티 스톤에 대해서 지금 뭐 17 가야 되나? 벌써부터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돌에 너무 많이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디렉터님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너무 많이 투자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네, 다음은 이제 T4 액세서리인데요. 이거 저희가 이제 액세서리에서 이제 특성이랑 이게 아크 패시브로 이제 넘어간 거 기준으로 이제 특성이랑 직업 각인이 빠지게 되면서 저희가 액세서리는 이제 새로운 옵션들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T4 액세부터는 연마 시스템이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연마 단계를 올릴 때마다 새로운 옵션들이 하나씩 붙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깨달음이 여기에 붙네. 새로운 연마 시스템. 자, 요것도 저희가 지금 처음 보게 되는 건데요. 기존의 악세 같은 경우에는 치특신 거기 추가 효과, 거기에다가 이제 각인 효과 이렇게 가졌었는데 이거를 연마를 해서 추가 효과를 부여하는 요런 시스템인 거죠. 네, 앞으로는 이제 악세가 기존에 이제 특성이나 각인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티어 4부터는 액세서리가 어떤 각각의 새로운 옵션들을 띄우는 그런 형태의 파밍 놀이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너무 모험가의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이거 만약에 효과를 정말 잘 붙인다면,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 거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가 이제 티어 4 악세부터는요, 좀 거래 제한도 조금 일부 좀 풀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3회 거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연마가 다 완료된 거 혹은 연마 중인 악세 포함해서 저희가 3회 거래 제한 내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되겠는데? 연마를 해도 거래는 가능하다. 네네. 네. 야, 요것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티포 악세사리까지 확인했습니다. 골드값이 많이 오르겠는데? 자, 계속해서 네, 티어4 팔찌인데요. 티어4 팔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 이제 나로크 아브레슈드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아브레슈드 2막은 9월에 출시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제 티어4 악세는 9월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제로스 레이드 2막 노멀 난이도를 클리어하시게 되면은 유물 팔찌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드 난이도를 클리어하시게 되면은 고대 팔찌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랑 똑같네요. 예. 야, 이게 루아에서 사실 좀 유저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다, 어려운 분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또 팔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반응이 나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어떤 성장 이런 걸 위해서는 또 팔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에 그 아브레슈드 그 카제로스 레이드 2막 업데이트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쿠르잔 전선 아니면 가디언 토벌 같은 일일 컨텐츠에도 팔찌를 일부 좀 포함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티어4 팔찌부터는 효과 부여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도약이 붙는다. 지금은 이제 부여 효과가 남아 있어도 더 좋은 옵션을 띄운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제 돌려보질 못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까 봐 못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티어4 팔찌부터는 전후 선택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보시고 더 좋은 효과면은 변경을 하시고, 아니면은 기존 효과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시스템 개선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4번 돌릴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4번까지 일단 다 돌려보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 이렇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그리고 팔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전후 선택 기능은 티어 3 팔찌는 요쪽도 안 되고 기존 상태 유지를 하시고 티어4 팔찌부터만 전후 선택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석이네요. 네, 다음은 티어4 보석인데요. 네, 보석도 계승이 됩니다. 네, 계승이 어떻게 되냐? 이제 10레벨 보석은 8레벨로, 그리고 9레벨 보석은 7레벨 보석으로 계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멸화 떡 나간다. 그리고 계승을 딱 하는 시점에는 멸화 보석은 멸화로만 계승이 되고요. 홍염은 홍염으로만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계승을 하신 이후로는 이제 보석 합성하시면 다시 또 랜덤하게 등장하는 그런 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티어4 보석부터는 이제 모든 보석에 기본 공격력 증가 효과를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멸화 보석에는 서포트 효과를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이러면은 그동안에 보석이 뭐 2개만 써도 돼, 나머지 빈칸이셨던 분들, 그다음에 특히 서포터 여러분들에게도 야, 요거는 좀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보석을 더 쓰고 싶으셔도 홍연밖에 사실은 쓸 수가 없으셨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멸화 여지가 생겼네. 네. 사실 보석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즌 3가 되면서 이 보석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얼만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내가 10까지 다 맞춰놨는데 이걸 더 올려야 되는가, 아니면 뭐 계속 성장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요거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계속 유지는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티어4 관련된 부분, 시즌 3 중에서 이제 티어4 관련된 부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티어4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기 좋게 뭐 리사이 편지 형태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번 달 중에 추가적으로 좀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왜 그렇잖아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울 때도 뭐 입는 거, 먹는 거, 교육, 뭐 문화, 뭐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 로스트아크에서 하나의 클래스를 키울 때도 정말 많은 부분에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T4가 적용이 되면서 변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 이 많은 걸 다 한꺼번에 다 해야 해 하는 부담감이 좀 여러분들께 있으실 수도 있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디렉터님, 저희 이거 그냥 좀 천천히 잘 맞춰 나가면 되는 거겠죠? 네, 앞으로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T4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를 또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새로운 시즌에 맞춰서 이제 컨텐츠도 노안 컨텐츠들도 좀 정리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스페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할을 이제 앞으로는 싱글 모드가 대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스페셜 모드는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명의 전장에서 이제 협력전하고 난투전은 사실상 이제 매칭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이쪽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권자익이라고 이제 그 혼돈의 사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혼돈의 사선에 배치되어 있던 이제 오르페우스의 별은 저희가 필드보스로 좀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툴루비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네, 그 툴루비크 시간 열렸을 때 이것도 이제 한두 파티 정도밖에 메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네. 저희가 좀 실패를 인정을 하고 이것도 좀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길드 토벌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상 때문에 좀 억지로 하는 느낌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도 점령전까지 포함해서 좀 정리를 하는데, 점령전도 이제 좀 길드 경쟁이 사실 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좀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길드 점령전 또 열심히 하시는 길드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좀 진심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쪽도 좀 네, 앞으로 이제 시즌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정리되는 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유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겠다, 과감히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아 쪽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네, 기존에 뭐 승례 인장, 뭐 토벌 인장 이런 이제 원정대 영지 인장들도 저희가 한 종류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주와도 이제 기에나의 주와 뭐 프로키온의 주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 종류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단장 표식 요것도 이제 하나의 토큰으로 좀 네, 통합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연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좀 삭제를 할 예정이고요. 인연의도 같은 게 또 남은 것들 또 소진하실 수 있도록 인연의도 교환 NPC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좀 배치 유지를 좀 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종류가 많다 보고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으면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아, 나는 이건 있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이걸 굳이 일부러 또 바꿔야지 되고, 그다음에 인연의 돌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 상자 요거 바꾸는데 주로 쓰기도 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안 쓰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개수가 많아서 복잡했던 것들을 좀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느낌으로 와닿네요.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또 계속 쌓아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학습해야 되는 것만 계속 늘어나기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운 시즌도 시작되고 하는데 이거 학습해야 될 게 계속 또 늘어나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일부 또 정리할 건 또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어떤 피로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학습 난이도나 이런 부분도 일정 수준 좀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좀 일부 좀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기존보다는 훨씬 더 좀 통합된 이런 재화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투 시스템 쪽에도 변화가 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저스트 가드라는 새로운 이제 전투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요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이제 적이 이제 특정 강력한 공격을 할 때 타이밍 맞춰서 이제 G키 누르시면은 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액션 게임에서 패링 같은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좀 유사한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뭔가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지금은 카운터 뭐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새롭게 그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샘플 예시 영상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보시면은 우와. 지금 저 바닥에 이렇게 노랗게 번져가는 요건가요? 네, 카운터 같은 게 이제 푸른빛을 보고 예. 카운터 타이밍 이제 판단하시듯이 저스트 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빛을 보고 어떤 타이밍을 좀 판단하셔서 적절한 타이밍에 막 와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아, 노란색 장판이 딱 펼쳐질 때 G키 딱 누르면 한번 막아진다. 네네. 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제 눌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렇죠. 아무 때나 막 누르면 안 되고. 예. 아니 그런데 지금은 한우가 조금 그래서 여기부터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한우에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시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저희가 이제 카제로스 전장판에 이제 가디언 토벌이나 이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우선 좀 학습하실 수 있도록. 먼저 좀 적용할 예정이고 이후 이제 엔드 컨텐츠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좀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재밌겠다 이렇게 표현들 지금 해주고 계세요. 아무래도 기존의 카운터 말고도 한 번은 뭔가 공격을 막아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좀 짜릿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또 그런 게 또 액션 게임의 또 재미가 아닐까 싶어서 그쵸? 이번에 좀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네. 전투 각인 쪽도 개선이 되는데요. 어이?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3열 세트 같은 것도 좀 백헤드 적중 여부에 따라서 크게 이제 변화되는 이런 부분도 좋아 보이진 않아서 예를 들면 기습이나 결대 각인 효과도 저희가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력하고 이제 피해하고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저박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그렇지. 연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은 다 피해로 다 일괄 변경할 예정이고 오! 그리고 이제 각인 중에서 이제 효과가 너무 낮아서 좀 잘 안 쓰이는 각인도 뭐 대세 각인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쓸만하게 저희가 좀 성능 조정도 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각인서마다의 편차가 솔직히 좀 큰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정이 조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신규 배틀 아이템도 추가가 되는데요. 네. 카제로스 레이드 전용 배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라카이소스 구속구 아마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카제로스 레이드 특정 관문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틀 아이템을 뭐 던전 내 배치된 게 아니라 뭐 밖에서 이제 좀 제작해서 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래소에도 올리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미처 준비 못했으면은 뭐 던전 진행 중에도 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 배틀 아이템 없어도 클리어하시는 데 문제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카제로스 전용 배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트라이 단계에서 좀 유용한 효과들로 좀 구성할 예정이라서요. 아마 숙련되시면은 굳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효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트라이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네,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그런 네. 용도로 좀 저희가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도트 피해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하는데요. 이제 PC 스킬이 이제 도트에 이제 특포 효과가 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트 관련된 것들이 좀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네, 새로운 시즌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좀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기존에 뭐 도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쓰여진다 이 말씀이실까요? 뭐 크게 막 이런 의미보다는 예.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도트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전투 시스템들도 조금씩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와, 뭐야 이건? 네, 그리고 길드 쪽도 좀 개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길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캐릭터마다 길드를 가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진짜 너무 아유, 예. 예. 아니, 솔직히 왜냐면 본캐만 받는 길드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캐들은 그것 때문에 또 따로 길드를 다 시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길드 뭐 2, 3, 4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근데 또 누군가는 또 두 집 살림을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예. 이제 원정대 내에서 내가 이제 전부 다 하나의 길드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 내가 지정한 캐릭터만 가입하실 수도 있고 해서 원정대 단위 어떤 길드 지원을 저희가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이런 조정에 맞춰서 이제 필연적으로 같이 조정돼야 되는 게 이제 혈석 분배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길드 미션도 간소화하고 혈석도 분배 방식이 아니라 미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배가 아니라 캐릭터마다 그냥 미션 완료하시면 그 즉시 이제 혈석 보상 받으시는 형태로 그렇게 좀 보상 구조도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UI 보시는 예시처럼 저희가 이제 길드 UI나 뭐 어떤 이런 커뮤니티나 편의성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같이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서도 길드의 어떤 점령전, 토벌전 그거 없어졌을 때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럼 혈석은 이러셨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혈석의 보상 구조도 좀 달라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편의성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기존에는 다른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길드 내에서 공지를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을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길드 UI 열면은 네. 보이는 게 그 일일 기여도 뭐 넣는 거랑 그쵸. 초벌전, 점령전 예. 이런 게 나오고 정작 이제 우리 길드에 누가 접속 중인지는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캐릭터마다 이제 길드를 가입하시다 보니까 길드 채팅 쳐도 이제 뭐 답변 주시는 분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채널로 이제 길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길드 UI 딱 여시는 순간 어떤 우리 길드원이 접속 중인지 뭐 이런 것들도 원정대 단위로 가입하신 분은 원정대 단위로 또 표시해서 조금 더 뭐 길드 커뮤니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확실히 그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트아크가 언제나 이 편의성 부분을 참 잘 들여다봐 주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길드도 지금까지는 좀 불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원정대 영지 쪽도 개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지가 UI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뭐 Alt하고 이제 컨트롤하고 이제 단축키를 몇 개를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UI도 일단 UI랑 UX를 개선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영지 활동도 간소화하는데 앞에 이제 영지 인장 한종류로 통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파견도 이게 막 있어요. 그래서 그치. 파견도 이제 인장이 한종류로 통합된 거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한두 클릭으로 다 파견 보낼 수 있도록 이걸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역 상인이 또 랜덤하게 방문을 하는데 뭐 내가 원하는 품목 살 때까지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약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 이후에는 그냥 상시 배치되고 모든 품목 다 판매하도록 이렇게 좀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들이 왔다가 가고 막 그래서 그때 왜 전체 챗으로 우리 영지에 누구 와 있어요 막 이렇게 뭐 필요하신 분 사가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언제나 모든 품목이 다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네 좋아요. 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지가 또 새로 이제 영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초반 접근성이나 플로우 같은 것도 개선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 진행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전반적으로 지금 편의성의 개선에 뭐랄까요? 목표가 레전드다. 좀 어려웠던 것을 좀 간소화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있어? 버튼이 잘. 네, 그 방법대는 뭐야? 특기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펫특기라는 게 업데이트 딱 되는 순간에 네. 모든 펫에게 랜덤한 어떤 내실 효과들이 특기로 주어지게 되고요. 예. 내실 효과는 이제 뭐 영지 생활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뭐 파견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영지 제작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뭐 탈것 관련된 것부터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어떤 내실 효과들이 랜덤하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효과들을 내가 이제 펫을 소환해서 데리고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영지에 이제 방범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펫들을 방범대 형태로 배치를 하면은. 그 펫들의 방법대로 배치된 펫들의 특기가 원정대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만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근데 그게 아니라 방법대로 펫을 계속 놔둘 수 있다. 그 안에서 또 그 가장 좋은 효과들을 선택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이제 주어진 펫특기가 요거는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펫을 훈련 보낼 수가 있어요. 네. 파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보내게 되면은 랜덤한 어떤 특기들을 가져오는데 요것도 이제 전후 선택으로 지금 특기 유지하실지 아니면 새로 얻어온 특기로 변경을 할지 선택하시면서 펫특기도 원하는 거 이제 네, 하실 수 있는 약간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서 더 좋아져 와라, 뭐 이렇게 아 유학 보냈다 오는 거군요. 맞아요. 네. 네, 펫 유학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그 쿠키 공방에 이렇게 배치한 펫들이 네. 러닝머신 계속 이렇게 뛰잖아요. 아우, 그 애들이 유산소 하도 해가지고요 헬스케져 있어요 항상. 네. 그래서 요게 좀 조금은 가혹한 것 같기도 해서 그러네. 저희가 이제 좀 연출을 변경을 해서요 좀 펫하고 좀 교감하는 그런 연출로 모션으로 좀 일괄적으로 좀 변경할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큰 부분은 아닌데 이제 평평이 뭐 숑숑이 이런 펫들이 뭐 캐릭터 만들 때마다 계속 중복 펫이 이제 쌓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좀 정리하고 삭제하고, 아니 삭제라고 하니까 좀 펫한테 삭제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잔인. 예. 네,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펫을 좀 떠나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 네, 아름다운 이별 같은 거를 좀 추가를 해서 중복 펫 같은 거 정리하고 싶으시면은 네, 이별을 하시면은 소량의 쿠키로 환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같이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저희가 게임을 오래 할수록 또 계속 쌓여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주시겠다 이군요. 사실 펫도 그래요. 저희 처음에 펫 저거 나왔을 때 러닝머신 나왔을 때요. 아 이거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변화를 좀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입니다. 네, 생활적도 개선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저희 전투 레벨 이제 70레벨로 확장이 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생활 레벨도 최대 70레벨로 확장이 되고요. 아, 미친 또야. 그리고 생활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네, 고고하게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밸런스 간의 활동 간의 어떤 그런 밸런스도 저희가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즌3 업데이트 이후에는 모든 생활활동에서 융화제 재료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좀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아 이게 좋지. 오, 네. 그리고 뭐 수렵 같은 거 포함해서 스킬도 좀 개선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이게 도구 획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뭐 고각 한번 하려고 해도 미니게임 3 이상 뭐 난이도 낮추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옵션을 좀 뽑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접근성이 꽤 허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타이밍에 맞춰서 뭐 도구 획득 난이도라든가 뭐 유효 옵션 뽑으시는 그런 어떤 빈도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해서 뭐 생활 어떤 획득 난이도, 도구 획득 난이도 이런 것도 조금 완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생활이라는 건 기본적인 건데, 네. 근데 그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약간 허들이 좀 높았다. 아, 이런 것들을 살펴주셨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증명의 전장 쪽에 저희가 이제 협력전 난투전은 이제 정리하는 대신에 저희가 신규 모드를 좀 하나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1대1 대장전 모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대장전은 6명이 모여야지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명만 모여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내 원정대에 있는 캐릭터 중에 3개를 뽑아서 1대1로 맞붙는 그러니까 진행 방식은 대장전하고 똑같아요. 이제 태그 매치로 진행이 되는데 2명의 유저만 모이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좀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6명을 꼭 모아야만 갈 수 있었다는 부담감에서도 해방이 될 수 있어서 킹오파네, 증명의 전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따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좀 더 편의성이 올라가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그러니까 피로도도 높고 이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증명의 전장 매칭하면은 매칭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네. 만나던 사람을 계속 만나고 하는데 요걸 또 새로운 모드 들어가고 나면은 조금 좋네요. 더 매칭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급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불쾌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지비도 늘어나서 이게 뭐 내가 이번 주에 충분히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뭐 계급이 하락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엔 유지비 개념도 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뭐 PVP 보상 같은 게 이제 주 단위로 이제 정산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가 계급 달성할 때마다 바로 보상 받으시도록 이렇게 좀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증명의 전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도 좀 봐주지라는 생각들 하셨을 텐데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새로운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신규 카드팩도 추가가 됩니다. 일단 신규 카드 세트도 추가가 되는데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상위 세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기존에 뭐 세구벳이나 뭐 암구빗이나 이런 거에 상위 버전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세구빗이 뭐 빛속성이고 암구 24각 세트 효과가 추가됐네요. 이제 암속성이었다고 하면은 뭐 이름은 다르지만 죄송합니다. 벌레 때문에. 네, 이름은 다르지만 뭐 속성 버전 모든 속성 버전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제 뭐 화구빛, 뭐 수구빛, 뭐 토구빛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 세트 같은 경우에 이제 18각에서 30각까지가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중간 어떤 목표치가 될 수 있도록 24각 세트 효과를 신설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기존 세트 효과가 30각 효과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건 아니고 동일한데 네. 30각 효과 중에서 일부를 떼어와서 24각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능은 동일한데 중간 목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부 세트에 대해서 조정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잘했다. 네. 정말 잘한 피치야. 중간에 하나를 좀 놔서 조금 그 카드를 모으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속성이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속성에 따라서 그러면 보스의 속성에 따라서 이 카드를 좀 바꿔 끼면서 자유자재로 카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성능은 사실 이제 세구빛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세구빛 사실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뭐 어떤 특정 속성 같은 걸 운영한 던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곳에서는 조금 더 유용하게 동작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신규 카드 그리고 24각의 세트 효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네, 기타 파밍 쪽 추가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네, 유물 각인서도 추가가 됩니다. 와, 오, 유물 각인서요. 네, 기존 전설 각인서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유물 각인서가 추가될 예정이고, 유물 각인서도 이제 20장을 다 모아야지만 효과를 받는 게 아니라 유물 룬 5장 모을 때마다 효과가 조금씩 올라가게 해서 이것도 이제 중간 목표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규 각인서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스킬 룬도 추가를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상위 룬이 아니라요. 네. 새로운 옵션을 가진 룬도 좀 저희가 좀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 룬이야. 그리고 초월 옵션 간소화도 또 말씀드렸었던 건데 요것도 이제 간소화를 진행을 합니다. 야, 그래서 근데 저거 좋아 보이는데? 초월 옵션이 사실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네. 모든 클래스가 다 똑같은 효과 받는 건데 요게 이제 클래스마다 서로 이제 뭐 누군 더 조금 더 좋고 누군 조금 더 안 좋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단순하게 뭐 단순 공격력이나 뭐 체력 증가나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지 이제 하위에 있는 이제 고정 피해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효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포드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8개 고르는 거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레벨, 5레벨 있는데 네. 다 받을 수는 없고 18개 골라야만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항상 최대 레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굳이 18개가 아니어도 된다.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다. 레벨을 다 5단계로 올리면 그게 다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모든 스킬의 최대 레벨이 다 특포 레벨이 적용된 형태로 일괄로 또 바뀌게 됩니다. 저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부캐 같은 거 이제 해보면은 가끔씩 저게 이제 빵꾸 날 때가 있어요. 네. 네, 깜빡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기만 하고 뭐 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즌 맞이하면서 또 초각성도 준비한 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가끔 가다가 아, 이거를 잠깐 클릭을 잘못했나? 얘가 왜 4단계에 있지? 또는 왜 1단계? 나 이거 분명히 5단계 찍었는데 왜 1단계에 있지? 그러면 그동안에 딜, 그 사실 똑같았을 텐데도 약간 아, 이래서 딜이 안 나왔구나. 약간 괜히 그런 걸로 위안 그러면서도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어떤 세팅 난이도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단순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이나 완화나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 되면서 새로 추가되고 새로 학습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아지는데 계속 막 시스템만 추가되면은 요게 게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좀 게임이 잘 워킹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정리할 건 또 정리하고 단순할 건 단순화하면서 건전한 게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또 다뤄볼까요? 또? 네, 기타 개선 내용들인데요. 이제 파티 찾기 중 행동 제약이 완화가 됩니다. 아, 그래.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엔드 컨텐츠는 파티 매칭을 하는데 너무 모객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 새로 저희가 나오거나 했을 때. 그렇죠. 요일에 따라서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경우. 그리고 최근에 낸 게 좀 그렇게 힘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파티 찾기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다른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티 찾기 중에도 뭐 예를 들면 카던이라든가 뭐 필드보스라든가 다른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패치입니다. 이러면 시간 절약이 꽤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뭐 파티 모집 돌아서 다른 거 하는 거 보기 싫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옵션으로 제공을 해서 방장이 허용을 할지 말지 요거를 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파티에 들어가는 사람도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파티에 들어가겠다, 아니다 이런 걸 또 선택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UI 디자인도 좀 이쪽 저쪽 좀 개선을 할 예정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대상 정보 창 같은 것도 저희가 뭐 디자인 좀 개선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오래됐습니다. 낡아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그 데미지 폰트도 이제 막 억 단위 넘어가면은 데미지가 이제 이게 억인지 10억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옵션으로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대로 보고 싶은 분들은 기존처럼 보셔도 되고 만 단위, 억 단위 이렇게 이제 좀 축약해서 보고 싶으시면은 옵션 설정하셔서 잘했네. 그렇게 좀 줄여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데미지 폰트 쪽도 같이 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야, 근데 참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로스트아크를 많이 즐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요건 좀 요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 아 요건 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많이 건드려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규 모험가분들 이제 저희 게임 시작하시면은 가이드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같은 것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즌3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3에서 목표로 하는 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싱글 모드도 그렇고 초각성도 그렇고 카제로스 레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새로운 컨텐츠들을 이제 제공해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뭐 각자의 이제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뭐 다양한 방면에서 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또 성장하는 재미, 뭐 득템하는 재미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런 또 과정에 있어서도 좀 기존과는 다른 변화된 플레이, 뭐 어떤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 시즌3의 큰 목적입니다. 좀 많이 네. 갈아엎었다. 아 지금 시즌3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변경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즌2가 4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게 그 많은 뭔가 여러분들께서 뭔가 새로운 성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변화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고 약간 고민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얼마나 내가 잘 컨트롤하면서 잘 즐길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즌3가 되면서 다양한 변경점 알아봤는데요. 자, 디렉터님, 이제는 2024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로아온 썸머, 이번 여름은 우리가 또 어떻게 로스트아크와 함께 더 즐길 수 있을까? 다양한 여름 이벤트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이벤트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장 완화나 이런 내용들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네, 이번 여름에도 1600이네요.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가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1580까지 지원을 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1600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와, 더 올라갔군요. 20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번 이제 슈모익에서 변경된 내용 위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이벤트 점핑권 이제 받아서 사용하시면 1520 레벨이 되고요. 그리고 점핑권 사용하시자마자 아브레슈드 고대 장비 세트 2레벨로 바로 드립니다. 바로요. 네, 그리고 이후 1580 레벨 달성하시면은 카멘로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1580 일리아칸 장비 세트 3레벨로 바로 풀 세트 지급해 드립니다. 네, 오, 잠깐만요. 아니 카멘로드로 그 시간 단축한 것도 사실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됐어, 그냥 바로 올라가 이 얘기이신가요? 저희가 또 위에가 또 많이 열렸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오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카멘로드 같은 경우도 좀 단축을 시켜봤습니다. 와, 예. 지금 계속해서 오수직 막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야 쭉쭉 진짜 올라갈 수 있게 1580까지는 고대 장비까지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네, 저희 슈모익 같은 경우에 진행할 때마다 목표 레벨 달성하시면 저희가 컴플리트 보상으로 여러 가지 보상들 드리는데요. 기존 대비 크게 증가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경험치 물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최대 레벨이 70레벨로 확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레벨 격차를 좀 빠르게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슈모익 모든 지원을 다 받으시면은 바로 전투 레벨 60이 됩니다. 와, 아, 따로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6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군요. 슈모익 지원만으로 60레벨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벨 달성하실 때마다 보상 여러 가지 드리거든요. 네. 컴플리트 보상으로 1610, 1620, 그다음 1640 달성하실 때마다 보상 드리는데 1610 보상에 어둠의 불을 20개에서 100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와. 모든 부위 다 초월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무료 초월 복원권이라는 아이템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료로 이제 초월 복원도 좀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620 보상으로 저희가 아그리스의 비늘도 좀 새로 보상으로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1540 달성하시면은 티어4 계승하신 다음에 초반 성장에 좀 도움 되시라고 티어4 재료도 조금 넣었고, 그 다음에 티어4 뭐 기속 보석 이것도 좀 지급을 해드리고 정카팩도 2장 지급을 해드리는 예정입니다.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1640은. 약간 지금 정말 이렇게 눌러 담다 담다 정말 꽉꽉 눌러 담으신 것 같은. 저 말이 안 돼. 가성비가 안 나요. 가성비가. 1642. 정말 약간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와, 지금 같은 기회에 여러분 로스트아크 나 할까 말까 고민, 이걸 고민해 이래도 안 해, 약간 그럴 정도의 엄청난 혜택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제 티어3 성장 구간도 좀 지원을 해드리는 거를 좀 확대를 했는데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아크 패시브라는 게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모험가분들은 아니 그러면 나는 티어3 구간에서는 기존 세팅을 학습을 하고 티어4 넘어가서는 또 나중에 아크 패시브를 다시 학습을 해야 되냐. 그러네요.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싱글 모드 말씀드렸잖아요.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면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상하탑까지 지원해드리는 거는 티어3 구간이에요. 그다음에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뭐 버프 효과 주는 건 알겠는데 딜 세팅 벌로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슈모익 지정 캐릭터한테만 이제 각인 익스프레스 지원을 해드렸어요. 네, 이거를 그랬죠. 모든 캐릭터에게 상시 지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와. 네? 오, 잠깐만요. 모든 캐릭터를 다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이렇다는 얘기는요, 그동안은 슈모익 한 친구가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기도 했었고, 다른 부캐들에게도 이게 지금 다 적용이 되면 이 친구들도 각인 세팅을 하지 않았어도 다 한꺼번에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다 이제 각인 익스프레스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저희가 여기에 추가로 티어3 구간에는 이제 귀속 보석도 저희가 좀 추가를 했는데요. 예. 일단 점핑권 사용하신 거 포함해서 파푸니카 대륙 클리어하시면은 5레벨 귀속 보석 지급해드리고요. 그리고 인게임 교환서를 통해서 모든 캐릭터가 최대 이제 7레벨 보석까지 귀속 보석으로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렉터님, 자,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모든 캐릭터에게 보석이요? 네, 맞습니다. 귀속입니다, 대신에 이제. 아니, 뭐 귀속이 어디예요? 아, 잠깐만요. 이게 왜 저도 깜짝 놀랐냐면, 사실 부캐들이 많은데 제가 쓰고 있는 캐릭터들 보석 맞춰주기도 너무 힘들어서 밑에 있는 애들 거는 다 빼다가 많이 키우는 애들에게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몰빵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보석이 없어서 뭐 가디언 토벌도 못 가, 그냥 카던만 겨우 돌아,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속 보석이 모든 캐릭터에게 다 생긴다는 건 이 친구들이 가디언 토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부캐 배가르기라고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노보석 이슈도 저희가 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적용되고 나면은 이제 노보석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와, 정말 이거 저만 놀라는 거 아니죠?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지금까지 미안하다 얘들아, 보석이 없었던 친구들아, 드디어 이제 보석을 너희들에게 끼워주겠다. 와,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네 티어3 이제 성장 구간 이제 완화도 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일단 1540레벨까지 실링으로 이제 재련할 수 있는 구간이 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원정대 연구하시면 이제 재련 비용 완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580까지 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어3 뭐 유물 장비나 고대 장비나 뭐 세트 레벨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골드 비용도 저희가 좀 크게 감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초월하고 엘릭서 같은 경우에도 예. 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월이나 엘릭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획득하는 양은 한 2배 정도로 저희가 늘렸고요. 그리고 초월이나 뭐 복원이나 아니면 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가 절반 정도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오, 잠깐만요. 지금 엘릭서라든지 초월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부담이 많이 줄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완화라고 좀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주차는 이제 2배 정도 줄이고 예. 들어가는 비용은 절반 정도 줄이는 형태로 저희가 조금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드리는 쪽으로 완화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경험치 쪽도 저희가 좀 완화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투 레벨이 70으로 확장된 거에 맞춰서 1에서 60레벨까지는 저희가 이제 경험치 획득 속도를 1.5배로 좀 증가시켰습니다. 네. 자, 지금 T3 구간의 성장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또 현재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드에 대한 피로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이드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뭐 격돌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레이드의 난이도 이런 부분에서의 완화는 없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 업데이트 때 그 카멘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카멘 난이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해외 버전에 적용한 그 난이도는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불쾌한 패턴은 저희가 좀 일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였어요. 이제 일관문 하시다 보면은 눈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예, 막 도망 다녀야 되는. 네, 다 잡히면 이렇게 그렇게 되고 예, 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난 분명히 다 죽였는데 무조건 봐야 되고 약간 요게 옛날 그 딜컷 감성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든가. 딜찍 되면 그럼 걔는 이제 안 나오는군요. 이게 맞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멘 상간문에서 이제 안전구역 찾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기 당했다 막 하는 네,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사기 안 당하시도록 저희가 그런 것도 좀 네, 그것도 좀 그러면 이제 약간 그 4방향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2방향 정도에서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한 4방향 정도는 적어도 이제 한 개는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격돌도 이제 카멘 쪽은 격돌 난이도도 좀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데이터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카멘 데이터를 보면은 격돌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플레이 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잡는 사람만 잡는 거 아닌가. 그기네요. 네, 격돌도 잡는 사람 잡는 거 아닌가. 누군가는 이제 말맨 때 좀 잡는 척하면서 뒤늦게 따라가. 혹시 제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이게 실패했을 때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데이터만으로 좀 판단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카멘 쪽은 격돌 난이도도 좀 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잡는 사람만 잡으니까 성공률이 높죠. 정말 솔직히 듣던 좀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격돌을 잡았을 때 정말 늘 잘하다가 한 번 딱 실수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번 딱 실수하면 이게 리트가 나고 다들 이목이 집중되고 그러니까 확 자신감도 결여가 되고 여러모로 불안해지고 이 누나 저번에 에키드나에서 천장 5번 무너뜨린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카멘 하다가 격돌 잡는 타이밍에 다 잡을 것처럼 그 주변에서 웅성웅성 하긴 한데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리트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막 공대장 화내고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안 잡을 수 있냐. 그러면 혹시 디렉터님도 그냥 잡는 척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이징 커브 이슈로. 야, 제가 만약에 디렉터님 바로 옆에 있었으면 손뼉을 이렇게 딱 마주하고 싶은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야, 근데 이게 디렉터님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에키드나는 사실 괜찮은데 카멘도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집 하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상하게 말맨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맨만 조금 꺼려하고 나머지는 사실 괜찮은데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도 카멘은 조금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겠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골드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하게 한 조치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골드 획득량도 좀 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높으네. 골드 획득되는 서버상에서 이제 생산되는 골드 양을 보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위 레벨 던전에서 엄청나게 생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1600 이하 던전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레슈드 뭐 그다음 카양겔, 일리아칸 이쪽에서 생산되는 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좀 골드 양 획득량을 좀 조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상하탑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관문을 이제 4개에서 3개로 좀 줄였어요. 그래서 관문 축소에 따른 어떤 피로도 어떤 완화도 있다고 생각해서 골드 획득량도 좀 하드 포함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건 말 안 해요? 지금 상하탑이 관문이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빠지나요가 궁금합니다. 저희 그 3관문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혼이 이제 아웃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혼 그 날아가면서 파이온까지 가는 구간이 되게 길어요. 거기서 이제 잡몹 잡으면서 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날아가니까 이게 좀 체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하탑에서는 삼관문이 빠진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1600 이하 컨텐츠의 골드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향이 됐다. 레벨 상향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조정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 또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이번 여름 이벤트로 이제 시면에 비추는 빛이란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즌 이벤트로 그 뭐 예를 들면 혼돈의 습격이라든가 뭐 모코코즈나 뭐 이런 놀이 같은 거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놀이를 뺐습니다. 과감히 좀 제외를 한 게 저희가 이번에 추가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컨텐츠 정리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는데 새로 학습하셔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엔드 컨텐츠도 저희가 또 2개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로도 이슈를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멘 이후로 저희가 피로도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뭐 난이도 조정도 몇 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피로도를 좀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쿠르잔 전선도 저희가 이제 카던 1회로 좀 변경하고 한 게, 앞으로 이제 증가될 뭐 새로운 던전도 추가되고 새로운 내실도 추가되고 요거 다 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놀이도 과감하게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 매일같이 또 찾아가서 이벤트 놀이 하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일 숙제 뭐 예를 들면 카던이나 뭐 쿠르잔 전선, 가디언 토벌 같은 것만 하셔도 그 보상만으로 기존에 받던 이벤트 보상 다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서 그냥 보상만 다 타가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좋네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일일 숙제만 해도 이 보상이 딸려온다. 네네. 아, 이게 예. 맞아요. 이게.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통칭해서 이제 시면을 비추는 빛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승리의 징표를 수집을 하시면은 교환소에서 뭐 다양한 뭐 페어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받아 교환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도 아크 패스 나옵니다. 뭐, 네, 시간의 신간이라는 아크 패스이고요. 네, 이번에 아바타도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네. 아바타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크 패스는 언제나 이 아크 패스 아바타 요것도 많이들 네. 예, 주목을 주고 계시는데요. 야,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보고 있는데, 어우 멋집니다. 대상복 나오는데요. 네. 대상. 네, 그래서 아크패스는 저희가 항상 이제 가성비 좋게 이렇게 준비하니까요.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오! 네. 오! 그 반드시 사. 오, 이쁜데. 여름이니까 당연히 또 수영복 아바타 나와야죠. 네. 네. 와. 잠깐만요. 어우, 저 정말 찐으로 놀랐습니다. 와우.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런 건 크게 봐야죠. 예, 좀 확 크게. 비닐을. 아, 네. 아, 예,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게 조금만 내려주셔도 네 괜찮은. 이쁜데요. 남캐도 이쁜데 남캐도. 네, 사실 그 수영복 아바타 언제 나오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와우입니다. 네, 이번 여름 또 시원하게 보내시려면은 또 수영복 아바타도 있어야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기 아바타 같은 것도 이번에는 뭐 아케이드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디스코 팡팡처럼 생긴 게 탈 예, 것이에요. 아, 죄송해요, 거기까지 못 봤어요. 저는 딴 거 보느라고요. 예, 아 있네요 저기. 예.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이제 뭐 여름 수영복 아바타 외에도 뭐 PC방 보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보상들로 뭐 시장성 아이템들 여러 가지 좀 준비했으니까요. 네, 풍성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아니 겉옷이 이쁜데 겉옷이. 네, 진짜 역대급의 수영복이 아닌가. 솔직히 디렉터님 이 수영복 아바타 나오고 나서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예. 거짓말을 못하는 제가 아바타보다 저는 이제 약간 네, 성능이나 약간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요. 어머, 이걸 좀 이렇게 봅니다. 빠져나가신다. 네. 제가 상복팀장님께 이런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여름 수영복. 진짜 역대급으로 기다려지는 수영복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자, 이어서 네. 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번 여름에 네, 콜라보 또 풍성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뭔데? 네, 맘스터치 콜라보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뭐가 네, 저희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콜라보였었던 것 같은데요. 네, 7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8월에는 먹어야지. 또 도미노피자 콜라보레이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맘스터치나 도미노피자는 뭐 접근성 좋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네, 9월에는 이제 아우어 베이커리라고 또 새로운 곳하고 저희가 또 콜라보레이션 진행하는데요. 이건 9월에 진행이 되고요. 아우어 베이커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특히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지점에 없거나 뭐 지방에 계신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도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같이 할 수 있군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 유명해요. 정말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와, 이건... 네, 저희가 더 현대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로스트아크 첫 번째 단독 팝업 스토어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저희 단독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팝업 스토어가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더 현대에서 정말 스페셜한 공간에 스페셜한 상품에 정말 스페셜한 이벤트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요거는 진짜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 디렉터님이 이렇게 진짜 기대하셔라 이런 말씀 그렇게 막 빈말로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네. 이럴 정도로 게다가 이게 그냥 굿즈를 구매하는 이런 용도로만이 아니라 공연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볼 수 있군요. 한번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꼭 가겠습니다. 진짜 꼭 가겠습니다. 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팝업 스토어까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저희 앞에서 풍성하게 다양한 소식들 저희 어느새 벌써 진행한 지 2시간 15분이나 지났어요. 시간이... 아, 그래도 아까 약속했던 1시간 넘겼네요. 아, 훨씬 네, 그 이상으로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대표님.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이제 로드맵 설명드릴 텐데요. 야, 로드맵. 일단 로드맵 설명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 업데이트의 시작이 7월 10일입니다. 네. 아, 7월 10일. 다음 주 뭐 많이 기대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로아온을 이제 이번에 조금 당겨서 한 이유가 새로운 시즌도 이번에 좀 업데이트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새로운 시즌인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실 로아온 행사를 저희가 좀 당겼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일찍 진행을 했고요. 티어 변동이라서. 저희 실제 여름 업데이트는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되고 7월 10일에 이제 시즌3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데이트되는 양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7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와, 먼저 7월 10일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여기 7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 1막 이건 7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 빼고는 다 7월 10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즌3 업데이트되고 쿠르잔 북부 신규 대륙 나오고요. 그다음에 카제로스 전장판, 그다음에 뭐 케누아트 요새라든가 그다음 죄송한데 이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볼까요? 봐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뒤를 좀 보고 얘기를 네네. 할게요. 네, 티어 4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초각성 중에서 이제 아크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저희 뭐 전투 메타라든가 뭐 어떤 경직된 세팅 구조의 뭐 중심에 있는 친구다 이런 얘기 드려서 초각성은 이후 8월에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저희가 아크 패시브 중에 진화와 깨달음은 좀 땡겨왔어요. 그래서 7월 10일에 좀 같이 업데이트를 하고요. 와우. 그다음에 뭐 솔로잉 엔드 컨텐츠, 그다음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여름 이벤트, 그다음에 신규 대신인 크림슨 네일의 해도, 아크패스, 그다음에 수영복 아바타까지 이렇게 7월에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7월 10일에 여기서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 1막만 제외하고 네, 7월 10일에 업데이트가 한 번에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 8월에 이제 그 초각성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진화랑 깨달음은 땡겨서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크 패시브 도약은 초각성하고 같이 좀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앞에 이제 패특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실 효과들 이제 받는 원정대 단위로 이것도 8월에 좀 업데이트되고 신규 이제 꿀벌섬 이렇게 8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꿀벌섬은 근데 뜬금없긴 하네. 귀엽네. 그리고 9월에 이제 카제로스 레이드 2막 만나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멸 전장 신규 모드 그리고 신규 아바타 패키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신규 미쳤다. 아바타 패키지는 아직 앞서서 말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요 9월에 또 추가가 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9월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드려야죠. 와.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쭉 한번 훑으면서 와 정말 예 엄청 기다려진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빨리 또 우리 디렉터님께서는 뭔가 분들께 빨리 보상 드려야지 이 마음이 급하셨군요. 자, 보상 드릴까요? 네, 보상 감사 선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눈이 안 침침해서 앞에를 좀 봐야 돼요. 사실 여기 거리가 좀 있어요. 화면과 저희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네. 감사 선물로 이제 고대 백그마, 그다음에 이제 배틀 아이템 종합 선택 산자, 그다음 회원 100개, 회원 100개 전설 맞네. 카드 선택팩 하나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메네이크 서랑 베아랑 디나브 이제 14일짜리 세트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설 전투각인서 이제 선택 상자로 5개 준비를 했고, 여면의 아물렛 5개, 그다음에 무료 품질 업그레이드 재료인 정년된 혼돈의 돌 무기 30개, 방어구 90개 드리고요. 그리고 카던 이제 그 회복 쉬게 보너스 얻으실 수 있는 회복 비약 5개, 그다음 펫 이용권도 각각 세트로 해서 15일짜리로 이렇게 2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요 내용들은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 받으셨던 부분들이어서 아마 요 정도는 다 예상을 하고 계시지 네.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다음도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요. 저희 이번에도 그 모코코 아바타 준비를 했고요. 모코코 코니 아바타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네 가운데 보이시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3종을 신규 베리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수영복을 입고 있네요.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네, 약간 상어 수영복 모자 뭐 이런 거. 네, 약간 여름 컨셉에 맞춰서 가운데 약간 파인애플 느낌으로 좀 준비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모코코 아바타도 추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있어? 추가로. 네, 신규 탈 것으로 저희가 로켓 탈 것 선택 상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MVP 벽지를 좀 추가를 했거든요. 이번에 여름 시즌에 맞춰서 좀 시원한 느낌으로 모두 다 이제 벽지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예, 지금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네 다방도로 좀 활용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신규 벽지 여름날의 추억 이것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 라방 때 이제 동물탈 많이 말씀 주셔서 동물 아바타 선택 상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커지네. 동물 아바타 보시면은 네 저희가 동물 아바타를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디렉터님, 저희 좀 시간 더 지나고 나면 도대체 이 한 화면에 도저히 못 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 지금도 눈이 심심한데. 근데 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때까지 로스타카 네. 오래오래 좀 서비스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종류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요. 라방 때 많이들 원하셔서 그래서 아 유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아 디렉터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 이걸 또 귀담아서 듣고 계시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쿠폰 코드 알려드려야 되겠죠? 아 네. 네, 정리된 화면이고요. 네. 쿠폰 코드는 바로 이겁니다. 잠깐 올라봐봐. 아 네. 저거를. 아 저기 디렉터님이 계시는데요? 네, 잠깐만 잠시만. 네, 아 이번 쿠폰 코드가요. 네, 저희. 시즌3 부제인데요. 네, 잠깐 멍해서요. 네, 14 10년의 끝을 마주 앉아 쿠폰 코드고, 네, 입력하시면은 바로 보상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요거를 지금 늦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디렉터님 왜 그러시지? 이러고 봤더니 아 디렉터님이 저기도 계셨네요. 네. 자, 24 10년의 끝을 마주 앉아라는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앞에 여러 가지 이번 24년도에 로스트아크 로아온 썸머 푸짐한 선물들을 여러분께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멘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다시 왔죠?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로스트아크 2024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로아온 썸머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로아온 썸머 함께하면서 와 사실 저조차도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시즌 3 이 내용들이 오늘 담겨질지 진짜 예상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디렉터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올 여름에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멘트 보여주시면요. 제가 페이지 넘겨놨는데 네, 그 저희가 이번 여름에 뭐 초각성부터 시작해서 뭐 카제로스 레이드도 그렇고 쿠르잔 북부도 그렇고 싱글 모드도 그렇고 시즌 3도 그렇고 뭐 이벤트라든가 콜라보레이션까지 정말 풍성하게 저희 스태프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업데이트랑 많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와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 시즌이 로스트아크 한번 해볼까? 뭐 약간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올 여름에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더운데 나가지 마시고 네. 그 저희 로스트아크 세단장을 로스트아크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0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진짜 그 더위를 느낄 새도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가 일정이 정말 바쁘잖아요. 지금 계속 아크라시아에 있어서 뭐 더위를 느끼고 자시고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계속 매진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셨던 우리 전재학 디렉터님 이제 2024 로아온 썸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번 로아온 썸머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진행했잖아요. 그쵸. 근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저도 못 갔어요. 예. 네, 가보지 못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로아온 썸머 맞아서 정성아님하고 유나이님한테 좀 콘서트 때 하셨던 거 대표로 좀 몇 곡 좀 연주하실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저희가 대표로 좀 좋은 곡들 6곡을 저희가 좀 받았어요. 근데 앞에 오프닝에 이제 2곡 나갔거든요. 4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종료된 이후 이제 이어서 나머지 4곡 연주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이제 끝까지 보시면서 연주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 분을 한 분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제 로스트아크 대표 캐릭터들을 한번 따라 그려볼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이제 아크라시아 그림 교실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행사 끝난 이후로도 이어서 이제 영상 나올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 로생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우리 전재학 디렉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언서 또리통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아 주셨고 저희에게 진심으로 전달을 해주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스트아크는 시즌2로 정말 많은 성장을 했고 저희는 4년의 시간 동안 로스트아크와 함께 뭐 잊지 못할 추억들을 쌓았고 그 안에서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스트아크는 시즌3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연 이 시즌3에 로스트아크가 얼마나 더 큰 도약을 하게 될지 우리가 얼마나 로스트아크와 함께 또 즐거운 재밌는 신나는 모험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 설레임을 안고 시즌3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 로스트아크와 함께 정말 많은 즐거움을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로스트아크의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면 삭제 방금 이야기 좀 나오는데 사면 삭제 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따로 언급 안 하는데.